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주 안에서 복된 만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 현장에서 오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의 예배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2월 12일 우리 주일 예배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만 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엄중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양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은혜를 삼오는 자에게 하나님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성령.
You, Lord, I'll give.
이 시간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2장 우리 1절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강의 38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챗 GPT라는 그러한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챗 GPT는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투자한 인공지능 연구단체인 OpenAI가 우리 작년에 출시한 AI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쉽게 해서 채팅하는 그런 로봇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ChatGPT는요, 언어에 특화된 인공지능이 이 특화된 그런 언어 자료를 습득하고 사고하는 그런 모델인데요. 현재 뭐 인터넷과 뭐 다양한 그런 이 문서 그리고 또한 위키피디아 뭐 이런 자료 같은 거 한 3천억 개 정도의 자료를 학습한 상태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방대한 그런 양의 정보를 바탕을 가지고 이 딥러닝 기술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데이터를 조합하고 분석해야 하는 그런 학습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이 언어를 생성하고 추론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그 챗 GPT가 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그 뉴스에도요 흥미로운 그러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 미네소타 대학에서 챗 GPT에게 로스쿨 졸업 시험을 치르게 했는데 이 챗 GPT가 그 로스쿨 그 이 시험에서 무려 4개 모든 과목에서 다 합격점을 받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펜실베니아 그 지역에 있는 그런 그 와튼 스쿨에서 치러진 그런 그 필수 기말 시험 중에서 이 챗 GPT가 낸 그런 그 시험 성적이 전부 다 비학점 이상의 성적을 낼 정도로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그 이 조합을 만들어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국회 연설문이나 아니면은 신문 기자의 기사를 대신 작성하는 그러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제는 이 블루 칼라가 아닌 그런 화이트 칼라도 역시 이런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기 직업이 위협받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챗 GPT가 이렇게 빠르게 급성장하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글을 써준다는 그러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 2007년도에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에 정말 이러한 그 IT 업계에서는 게임 체인저다라고 부를 정도로 획기적인 그런 인기를 얻게 되는 거죠. 글을 써주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그러한 이 영향도 굉장히 또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뭐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리포트를 그러한 내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챗 GPT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낸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요, 이 챗 GPT가 어떻게 보면 설교도 대신 써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벌써 이미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마치 그 3분 카레처럼 설교문이나 기도문들을 3분 안에 뚝딱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쓰는 거가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오래된 자료를 잘 정리하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익숙하게 어떤 조합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요 이러한 그 인공지능인 이러한 챗 GPT의 기능을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우리 머릿속에 방대한 양의 주석을 집어넣을 수 없는데 이 챗 GPT는요 이러한 이 다양한 정도의 모든 그러한 주석을 종합하고 분석하여서 그 본문의 설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요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야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다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 설교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이 설교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의 조합이나 지식의 전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챗GPT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설교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설교 속에는 우리 인간의 그러한 그 감성 같은 것들이 녹아져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불변하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그러한 예측 이런 것들은 그 챗GPT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교통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 이런 것들을 이 AI는 절대로 습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오늘 그 챗GPT에게 오늘 본문을 맡긴다면은 바로 그 첫 단어인 그러한 그러므로라는 그러한 단어를 이러한 인공지능이 어떻게 해석할까 저는 한번 이렇게 궁금하게 또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요 여기 그 첫 단어인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이러한 그 챗GPT가 그 의미는 끄집어낼 수 있어도요 그 본질적인 그 단어에서 주는 그러한 본질적인 의미는 찾아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어떤 그 감정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통이 있어야지 우리가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뭐 챗GPT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로마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그 지식을 전달하는 그러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더러 이해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를 했다면 이것들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돼야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깨달았지만 이 깨달은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실천되지 못하는 이론, 즉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삶이 결과로 나와야 되는 것,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대로 사는 것은 우리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들의 영혼 구원과 우리의 삶이 분리될 수 없는데 그 연결을 해주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이 첫 단어인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이 그러므로는요 앞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삶의 행실들이 결과로 나타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 그러므로의 의미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이 단어가 우리 삶 속에 온전히 해석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로마서를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적인 부분이다 프랙티컬한 그러한 실천적인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양분을 해놓은데요 저는요 이것을 로마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분화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쪽 자르듯이 우리가 교리와 윤리 부분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부분과 삶의 부분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분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교리와 윤리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어떠한 윤리적인 것, 우리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이러한 모든 생활의 삶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우리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고요. 오늘 말하는 영적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배는 단순히 어떠한 지식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 이 몸을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될까요? 우리가 인간을 영과 몸으로 따로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떠한 그 이 현실 세계, 곧 역사와 어떠한 그 사회, 인간관계, 이 물질 세계와 접촉되는 모든 부분들이 다 우리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몸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일도 하고요, 또 몸을 통해서 우리가 밥도 먹고, 또한 몸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몸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몸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오늘 바로 이 몸을 통하여서 전부 다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영적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결코 이 영과 몸을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들의 일상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20세기의 위대한 그러한 신학자인 칼바르트라는 그러한 사람은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오른쪽에는 오른손에는 성경을 들고 왼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그 신문과 성경을 왜 동시에 들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신앙과 사회적인 그러한 영성, 이러한 것들은 오늘 성경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그러한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형성된 우리들의 인격이나 또한 우리들의 마음들이 정말 이 사회에 어떤 신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반드시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영적 예배는 어떠한 그 신비적인 경험만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비냐드 운동이나 아니면은 뭐 은사주의 운동, 그 문제 자체가 바로 이러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얘기하니까 영적 예배는 마치 무슨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체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체험이 또 영적인 그러한 그 지식이 지향하는 그러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를 때는요, 우리가 어떤 은사주의나 아니면 신비주의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라면은요, 도피적인 영성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너무 힘들어서 어떤 신앙 안으로 들어와 도피한다는 것은 그거는 비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러한 터전이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종교들은 뭐 산속이나 깊은 어떤 그 사원 같은 데서 은밀하게 치루어지게 되고요, 또 분리된 그러한 곳에서 이 속세와 뭐 결별을 해서 떠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종교가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도피적으로 우리가 피해 있는 곳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에 진정한 그것이 온전한 건강한 영성이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거기 그 느헤미야 기독
연구원 배동만 교수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배동만 교수님은요, 한국에서 정말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또 미국에서 박사까지 받아서 자신의 지식과 배운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말하고 또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교수로서 사역을 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는 많은 교회에서 강의를 했고요. 또 대학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지식인으로서 많은 그러한 일들을 참여하고 있었는데, 하루는요, 그분이 강의하고 있는데 저기 그 전라도 쪽에서 목회를 했던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그 배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하는 그러한 코멘트를 듣고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목회했던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배 교수님의 강의가 틀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으면 마치 군대 경험 전혀 없는 사람이 군인들을 놓고 강의하는 그런 느낌처럼 저에게 느껴집니다 라는 그런 이 짧은 코멘트를 가지고 그 교수님이 굉장히 마음속에 큰 그런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자기는 여태까지 지식으로만 입으로만 이 한국교회 갱신을 외쳤지 실질적인 교회 현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경험한 그런 경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 교수님이 그날부터 이제 수소문을 내서 나도 이제 개척교회를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 교회 현장의 그러한 경험을 갖기를 원했는데, 마침 그때 이 대전에서 어떠한 그 목회임지 자리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지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지하에 있는 교회고 성도가 한 20명도 안 되는 이제 곧 이 간판을 내릴 그러한 이 교회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그러한 곳에 이 교수님이 그 당시에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그 교회를 지원하게 됐는데, 마치 그 첫 번째 예배를 드리러 간 날 그나마 열댓 명 남아있는 교인마저도 다 떠나버리고 자신의 가족 다섯 명만 덩그러니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세월을 통하여서 2년 동안 그래도 성도가 그나마 또한 몇십 명 될 정도로 이렇게 조금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한 교인이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은 그 교인을 치리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교수님은 저 한 사람 교회 떠난다고 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한 사람이 떠나면서 기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가버려서 다시 또 원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목회가 정말 어떠한 자기는 이러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정말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러한 현실과 이러한 그 지식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들을 절감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조그만 그러한 그 개척교회 하나도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또한 몇 명 되지도 않은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조차도 자기가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자기의 어떤 그 무능에 대해서 귀하게 섬기며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그분이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고 설교만 잘한다고 목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우리가 성도들도 성경을 많이 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깨닫고 안다고 해서요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호세아 6장에서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러한 행위, 그리고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그 모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모였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이 드려질 때 그것이 진짜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잠언에 보면은요, 한 예로요,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 맞아 하고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 말씀이지
나하고 맞지 않아 하면서 그림의 떡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림의 떡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설령 그분의 실체가 정말 이 그림의 떡처럼 더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러한 채소가 살찐 소보다 더 우리 가운데 영양가도 높고 맛있는 음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 제사라는 것, 이거 구약에서 빌려온 그러한 그림이죠. 근데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은 어떻게 되면 반드시 죽여야만 됐고요. 그리고 태워서 드려야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이 하나님이 거룩한 제물로 삼으신다는 것인데 그것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말에 어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산 제물이 되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들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단순히 그런데 그것들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거룩한 예배가 아니고 현장에서 나와서 드려야지만 거룩한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되지 않으면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받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역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변화, 오늘 여기 그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우리가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헬라어 말로 메타모르포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을 때 썼던 그러한 단어가 바로 이 변화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이걸 들은 것으로 좋은 말씀이야 그림의 떡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이것들이 어플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요구하죠. 급진적인 변화가 먼저 필요합니다. 마치 그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즉시 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예배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쓰였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 속에 즉시 떠나야 될 것과 또 즉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변화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러한 그 삶의 그러한 증거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즉시 결단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더 극심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요 가뭄이 있었던 곳이고 계속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급진적인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마음이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지속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그러한 과정은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라스베가스 아버지 학교 2기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사람들이 아버지 학교나 또 어머니 학교 뭐 이런 데 가서 몇 주간 훈련을 받다 보면은요 거기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반성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가정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강한 도전을 받고 새로운 삶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그러한 그 예식 순서에 아내의 발을 닦아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내의 또 남편의 그러한 눈물을 흘려선 안 되겠다. 그러한 결심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요 그 약발도 사실 한 달을 가지 못한다는 거지요. 뭐 그 뒤에 다시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또다시 모이고 모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그 근본적인 본성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러한 변화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몸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몸이 없는 영혼은 생각할 수도 없고요. 또한 영혼이 없는 몸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구원받기 위해선 우리의 몸도 반드시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한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몸도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지체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지체를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 이 몸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원론적으로 자꾸 분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일들은 거룩한 일이고 육적인 일들은 더러운 일이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이러한 선입견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는 거룩한 곳,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곳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그러한 직장이나 집은요 그냥 내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내야 되지만 나머지 평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은 따로 분리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어느 곳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 여기 삶의 예배, 오늘 영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질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야지 그것이 진짜 예배인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더 진솔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갑작스러운 어떠한 그 체험이나 경험 같은 것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령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도 금방 또 더러워지고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 속에 스멀스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가는 것만 주일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타락된다는 걸 알면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매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러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뭐냐면 올바른 것들을 선한 것들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것 그것이 분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 벗어버리는 것들, 우리 죄를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바로 분별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가끔 보면은요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집안이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상태로 쓰레기 속에서 살면서도 그 삶의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놀라면서도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삶 속에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리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우리가 버리는 것들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쓸모없는 것들을 절대 아까워해선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버리고 벗어버리고 그것들을 던져버려야지 우리의 삶 속에 정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모든 불필요한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나중에 보면 꼭 이게 쓸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어떤 그 삶의 여지를 두면서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별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여지를 두지 말고 과감하게 우리가 버리는 것들로부터 이러한 새로운 그러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어떠한 그 죄의 여지를 남겨주지 말고 그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영적인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정말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가 지속되고 우리 삶에 온전히 드려지는 나타나는 그러한 생활 속에 그러한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서 분별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별함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불필요한 요소라면은 과감하게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결단과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진실하게 드려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제가 되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녀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특별히 물질 쓰인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호바 샬롬 마 크리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2월 26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우리 2022년도 11월 달부터 올해 2023년도 2월까지 저희 교회 등록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또 귀한 우리 새가족 환영회에 초대를 합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5시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또한 교회에 대해서 또 같이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한 그러한 질문도 받고요, 그리고 설명해 드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저희가 갖고자 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분들과 또 우리 계획하면서 모든 것들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울타리장 모임이 2월 18일 날 토요일 날 7시 반에 아침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또 우리 울타리 리더들은요 가급적 우리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고 이 귀한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모임이 2월 19일 날 있습니다. 한 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EM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들이 우리 발렌타인데이 맞이해서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특별히 가스 이미지를 초청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귀한 그러한 그 일들을 우리 아이들이 하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그런 관심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육관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그 팬데믹 기간에 많이 이렇게 손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부활절을 우리가 또 준비하면서 교회 전체적인 그런 그 페인트 작업도 하고요,
또 카펫도 스팀으로 다 청소를 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창틀이나 뭐 창문 같은 것도 깨끗이 닦고, 또 책장 같은 것도 좀 정리를 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손길이 필요한데요. 우리 2월 24일 금요일 아침 오전 8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꼭 같이 함께 하셔서 교회 안팎으로 한번 정리하는 일에 우리 여러분들의 귀한 손길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저들의 삶 속에 드리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사업터전과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 전체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